다섯 명이 오면 또 매주 돌아오는 페이앱 당첨자. 간편하게 택배로 집에서 택배 주문하시는 거, 간편 결제하는 거 매주 토요일 당첨자 이벤트 오늘 발표하는 날이라서 라이브 켰는데, 저번 주에 원장님 계셨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오늘 역시 제가 들어와서 그런지 몇 분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항상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까먹지 않고 매달 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맨날 매주 사다리 타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도 19분이나 요번 달, 9월 달도 19분이나 신청을 해주셔서 집에서 택배 주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19분 할 때 앞에다가 당첨자를 써야 될지 아니면 뒷페이지에 당첨자분을 써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됐는데, 오늘 9월 25일이니까 25에서 9를 빼면은 14니까 14번 칸에 당첨자를 한번 넣어서 오늘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4, 6, 12, 13, 14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하고요. 저희 매달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넥스가드 한 박스씩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사료나 영양제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거 집에서 뭐 저희 병원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결제 링크를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결제 링크 따라서 하시면은 바로 집으로 택배 발송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애기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럼 보호자님이 아마 저희 병원에서 주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매달 주문하시는 분들 전부 다 넣어서 요거 한 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넥스가드 사상충약 한 박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당첨자는 누구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구매하셨으면은 여기 당첨자에 포함되십니다. 오늘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시작!는 전체 결과 보기. 줄리 보호자님!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나라 보호자로서 나우 사료 한 개 주문해 보겠습니다. 나우 사료 한 개 주세요. 이렇게 예은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는 예은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옮겨져요. 그럼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페이 너무 편하죠. 저는 네이버페이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통해서 결제를 하거나 간단하게 이렇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